동이 형 왜 이렇게 개그캐요? 왜 이렇게 개그 캐릭터예요? 와. 강남인 이하 출연자 먼저 관객분들께 각자 자기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리사장님 주관하고 계십니다. 29일 첫 상영이었는데 그날 이제 못 오게 됐고 오늘 첫 지지 상영이라서 감회가 새롭네요. 일요일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요현상에서 빌런을 맡았던 자꾸 저한테 타노스라고 제가 손가락을 튀기면 팀이 쪼개진다고 기대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요현상에서 삐루아빠 역을 맡은 이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요현상에서 현실과 타협한 연절자 역을 맡은 네, 안녕하세요. 요요현상에서 한국 요요파장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공개까지 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요. 이따가 제가 마이크를 즉석으로 돌릴 텐데, 선착순으로 질문을 해주신 세 분께, 영화제 측에서 준비한 생강과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드릴 예정이고요. 생강과자? 준비하신 그 선물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 운영 요요 회장님께서 요요 세계를 가져오세요. 네, 그것도 손이 틀렸다. 이 시간 제가 거기 앞에 나와 계신 분들께 한 질문씩 드리고 난 다음에 직접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께 첫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궁금한데, 아무래도 출연하신 분들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완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요요현상이라는 팀을 만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작품을 만들게 된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요요를 전혀 못하고요. 좀 앞으로 가서 찍어볼까? 전혀 여전히 못하는데, 봉건이랑 대학교 친구예요. 근데 봉건이가 이런 요요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못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2011년에 이제 이 팀이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에딘버러 공연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좀 유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 기록을 좀 처음에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연 기록을 하게 돼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였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요요를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들이 요요를 입원만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은 거의 그만두고 뭐 취업 준비도 하고 다른 삶을 살 거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왜 요요를 그만둘까, 정말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정말 요요를 그만둘까 라는 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좀 찍기 시작했던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저의 첫 작업이었는데, 찍다 보니까 좀 되게 길게 찍게 돼서 그 사이에 다른 작품들을 더 완성을 하게 됐네요. 네. 근데 여튼 처음부터 좀 제가 잘 알아서 좀 뭐 계속 이게 찍은 지 2011년부터 찍었으니까 8년 정도 찍었었는데, 뭐 8년 내내 찍은 건 아니고 짬짬이 찍었었는데, 처음부터 좀 이렇게 길 줄 알았다면 좀 마음 편하게 찍었을 것 같은데, 찍는 과정에는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곽동건님과 함께 원래 친분이 있으셔서 촬영을 시작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소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작품을 큰 화면으로 네 오늘도 보셨을 거고 이전에도 뭐 이렇게 미리 보셨을 것 같은데 큰 화면에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만족스러우신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만족스럽고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지난번에 부산에서 한번 이제 상영했을 때 봤었는데 그때랑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보면 딱히 꼽기는 힘든데 그때보다 더 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후 펼쳐질 과정들을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저는 관객분들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이동훈님께도 조금 궁금한데요. 저 오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그 등장하시는 장면에서 객석에서 가장 웃음이 많이 나왔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리얼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는데 또 이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되게 웃음 유발 코드로 들어간 건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고요. 사실은 제가 이 공연팀 내에서 제일 재미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좀 진지하고 센스가 없는 사람인데 좀 이 이야기 전체 구성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뭐 일단 저희 얘기를 되게 보는 게 되게 어색하기도 했는데 되게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되게 많이 잊어먹고 살았었거든요. 프린지 가서 했던 얘기들, 프린지 갔다 와서 했던 얘기들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저 자신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생각이 바뀌었구나 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갈무리하게 된 것 같고요.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억을 남겨줘서 고대영 감독한테 고마운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대현님께 여쭙고 싶은 게 요요현상이라는 팀이 어떻게 결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안 오신 분까지 포함해 총 다섯 분이 이제 구성원으로 시작을 한 팀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결성이 되는 과정과 그 중간 과정 그리고 해체되는 과정까지 대략적으로 짧게 요요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실 수 있으신지 제가 가장 적임자예요. 네, 해체가 전까지 얘기했어요. 아, 요요현상이라는 팀은 약간 좀 모형의 팀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요요동아리원 안에서 이번에 우리가 뭐 서울프린지라든가 이렇게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축제들이 있잖아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데서 공연할래 하면은 저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하고 그냥 모이면 그게 요요현상이었던 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어쩔 때는 7명, 뭐 어쩔 때는 5명, 더 많이 했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반복이 되다가 남고 남은 사람이 이제 이 영화에 출연했던 5명이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아일랜드로 갔어요. 그러니까 에딘버러랑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에딘버러 프린지를 구경을 갔는데 거기서 거리 공연하는 팀들을 보고 그때는 저도 되게 생각이 없었는지 이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 저 또한 이제 연수 끝나면은 가서 이제 졸업 준비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압박에 계속 이제 시달리고 있을 때나 뭔가 예쁜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멋지고 거창하게 우리끼리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충분히 멋있게 즐겼어 우리 이렇게 어린 시절이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라고 할 만한 좀 드라마틱한 엔딩을 나름 기획을 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전화를 해서 내년까지 이제 1년이 남았으니까 학생이니까 뭐 매일 연습하고 그럴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주말만이라도 이제 모여서 1년 동안 한번 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서 공연을 하나 만들어서 에딘버러에 가서 공연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나름의 피날레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실제로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종기는 당시 영화에 나왔듯이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네 명이 10개월 정도 매주 주말마다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각자 알바를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체류할 수 있는 돈과 비행기 사기를 벌고 그렇게 갔다가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여기까지도 하고 왔는데 저도 그리고 다음에 취직을 했고요. 현웅이도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동훈이도 취직하고 동건이 대학원 가고 이렇게 됐다가 제가 회사를 결국에 그만두게 되면서 공연팀 하려고 그만둔 거죠. 그래서 현웅이한테 이제 둘이서라도 한번 다시 해볼래? 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요상이 두 명이 된 것이고 일단 영화에서 보신 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근황에 관련된 걸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문현웅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관객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요요를 접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그 전에 취미로 이렇게 요요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영화에서는 대략 한 20년 정도의 요요의 역사가 대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90년대 요요의 분부터 해서 2000년대에 뭐 이렇게 콘테스트 장면들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략 역사적으로 요요의 붐이 언제 정도에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났었고 현재의 대중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뭐라고요? 네. 요요 역사의 회장님으로서 그리고 그 요요 종목 같은 것 좀 설명을 잘 해주세요. 와 아까 여기에 나왔던 그 윤종기가 왔으면 좀 더 정확한 설명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요요를 좋아하고 공연을 하는 사람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감안하고 들으세요. 아까 뭐 물어보셨죠? 네, 요요의 붐이요. 붐, 예, 요요 붐이 그 아까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99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10년. 2003년에도 한 번 또 있었고요. 근데 이게 언제 왔었는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결국에 요요 붐이 온 건 큰 회사에서 돈을 왕창 쏟아 부어가지고 프로모션을 돌려서 이게 붐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동호회 내에서 뭔가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갖고 붐을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완구회사에서 요요를 팔아볼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다가 많은 그 돈을 투자를 해서 프로모션을 돌리고 백화점 마트 같은 데서 계속 이렇게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요요 붐이 이렇게 한 번씩 왔었던 거고요. 한 작년, 재작년, 작년쯤에는 진짜 지금 거의 뭐 다 꺼져서 저기 지하까지 요요 붐이 내려가서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종목이요? 예. 요협회요? 예. 저희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 요요 대회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국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와. 그 장소가 아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허름한 장소부터 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데 저희가 올해는 진행을 했어요. 와. 인천에 있는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네,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대회를 한번 진행했고요. 내년에도 요요 대회가 있을 거니까 스폰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는 그런 네, 스폰서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요 종목을 물어보셨는데 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 요요 중에 이렇게 요요를 줄에 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줄에 걸어서 아까 대열 형이 하는 종목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1A라고 하고 동훈 형이 했던 이렇게 막 이렇게 원을 그리고 했던 그게 이제 2A 그 다음에 양손으로 하는 거죠. 3. 그러면 고두현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그 1A 요요를 양손에 하는 게 3A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줄에서 떨어지는 요요, 오프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그걸 4A라고 하고 그리고 현웅이 종목이 5A라고 그 요요를 손에 묶는 게 아니라 끝에 주사위나 추를 달아서 하는 다섯 개 종목이 이제 요요 협회에서 주관하는 네, 공인된 종목들입니다. 그 친절한 질문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객석에 마이크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여기 맨 쪽에 손 먼저 들어주시면 돼요. 그 과거와 달리 현재 동훈이 형에게 있어서 요요는 어떤 존재예요? 너무 심한 질문인데요. 옛날에 중학생 때 막 시작했을 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 팀원들 다 마찬가지로 정말 좋아했고 진짜 10대 때는 저희가 10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방학 때 그럴 때는 했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떤 물리적으로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려운데 이제는 생각해보면 거의 제 반평생을 같이 한 취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미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의 제 인생의
반을 만들어준 거라서 좀 개인적인 욕심은 좀 지금 요요를 하는 되게 많은 친구들이 뭐 당연히 윤종기님이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처럼 좀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하고요. 예나 지금이나 저한테 진짜 소중한 취미입니다. 정말. 역시 한국 3등. 손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부산 청년영화제에서 요요에서 관람하고 이번 두 번째 관람하는 겁니다. 그 청년영화제 때보다 러닝타임이 30분 정도 늘어난 거 같은데 혹시 새롭게 편집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더 담고 싶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30분까지는 안 늘었고 그 부산 영화제 때 88분 정도였고 지금 버전 92분 정도인데 그냥 뭐 많이 넣진 않았고 그냥 에딘버러 이후에 이렇게 술자리 장면 넣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동훈이 형 그 씬에 조금 추가했어요. 주인공이신데 소홀하게 되죠. 그냥 같아서 아니 그냥 이제 후반부에 어쨌든 이런 형의 선택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드러나려면은 초반에 좀 더 이 형이 고민하고 이 형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기의 일과 취미를 대하는 게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조금 앞에 편집 좀 했었어요. 네, 그럼 또 추가 질문 좀 뒤쪽에서 한번 들어주셨는데 좀 뒤쪽. 저도 어렸을 때 우유를 이제 갖고 놀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시리얼 같은 거 사면 너무 붙어있던 것 같아요. 그 사은품을 애들 리뷰하려고 근데 그런 우유도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를 이제 대신 물어봐달라고 감독님에게 다큐멘터리랑 무엇입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혹시 누가 하실 수 있으신지 협회장님. 네, 한국 요요 협회장. 12월에 붙어 있는 요요. 네. 그 윤종기가 왔으면 자기네 샵에서 사라고 얘기했을 텐데 윤종기가 없으니까. 네, 그걸로도 뭐. 나오실 수도 있어요. 예. 예, 참가비만 잘 내시면 대회에 나오시는 건 맨몸으로도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내년에 있을 대회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아, 네, 그 지금 또 요요 줄 거니까 그걸로 또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네, 제가 요거. 네. 네, 그 뭐 너무 거창한 질문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출연진들한테 되게 고맙고요. 그 되게 그 2011년에 2011년에 그 에딘버러에서 만난 게 되게 짧은 인연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개인적인 궁금증? 아, 이 친구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요요를 포기하고 요요를 선택할지 궁금해서 이제 거의 뭐 약간 유령처럼 찾아가가지고 뭐 요즘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묵묵하게 좀 자기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영화를 좀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되게 소중한 순간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선택들을 보는 게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옆에 지켜보고 또 그런 선택들이 우리에게 또 관객들에게 또 느껴지는 어떤 저 사람은 저런 고민하고 저런 선택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선택의 순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출연자분들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촬영 기간만 놓고 보면 대략 한 6-7년? 혹은 뭐 그보다 더 걸렸을 것 같은데 실제 촬영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2011년에 그때 8월쯤에 이제 에딘버러 갔을 때 한창 열심히 되게 많이 찍었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저도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2012년은 거의 안 찍었고 그러니까 촬영 총 기간은 2011년부터 뭐 완성까지는 2019년 지금까지인데 그리고 2013년에 좀
이 친구들이 뭐 새롭게 목요일 뭐 공연도 시작하고 취업도 하고 그럴 때 좀 되게 열심히 찍었던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2014, 15, 16 이때는 그냥 되게 간단히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쯤에 거의 편집을 시작을 2017년 끝냈는데 계속 이제 저도 뭐 개인적인 일이 있고 이래서 뭐 영화제도 잘 뭐 몇 군데 했는데 잘 안 됐었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 하드디스크에 잠들어 있다가 네, 올해 초에 부산 청년 영화제에서 이렇게 흑역사를 발굴하는 새 시장이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출품을 하게 되고 틀게 되면 막바지 편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청년 영화제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전하고 싶습니다. 네, 문득 감독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출연자분들의 생각이 조금 궁금한데, 오랫동안 촬영을 했는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그만큼 또 그 시간만 오래 걸린 거잖아요.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촬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였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혹시 누가 대표로? 일단 맨 처음에 찍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에딘버러 그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돌아와서 계속 찍다가 보니까 또 사건들이 이 안에서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누가 갑자기 취직을 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요요팀을 만들었다가 유학을 간다고 하질 않나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계속 찍게 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 같아서 되게 안쓰럽기도 했고, 저는 사실 전에 고도현 감독이랑 술 먹다가 되게 저한테 서운하다고, 남들은 이렇게 인터뷰하면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왜 너는 자꾸 이렇게 말을 아끼느냐, 그리고 저는 너무 두려웠거든요. 제가 이 영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올지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아주 나쁜 냉혈한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있었고, 그래서 자꾸 말을 아끼게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이게 감독이 저 개인을 찍으러 뭐 저희 집에 온다거나 하면 언제나 그래 와 했는데, 제가 워크샵을 하고 있는데 찍고 싶다 하면은 그 워크샵을 리더하는 강사 선생님과 그 워크샵에 참여한 모든 멤버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 가면 항상 막내고 가장 경력이 짧은 사람인데 카메라를 달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 할 때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고대영 감독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결과물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좀 더 협조할 걸 더 좀 쉽게 해줄 수 있게 네,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방어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운데 손 들어주셨는데 네,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저 협회장님께 질문 있는데요. 네.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취미요. 제가 네 달 전부터 수영이란 취미를 또 찾아서요. 일주일에 한 5일에서 6일 정도 수영장을 가고 있습니다. 6일보다 많이 하네. 많이 가는 날은 아침에 갔다 저녁에 또 가기도 하고요. 물을 무서워했었는데 이제 그 뭐지 그 배영까지 한 25m는 완벽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옆에 각동분님께도 좀 궁금한데요. 그 요즘에는 수면을 잘 취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혹시나 취미생활 할 여력이 요즘에는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요즘은 뭐 잠은 충분히 자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이 제가 좀 익숙해졌다 뿐이지 일의 양이 줄지는 않으니까 뭔가 취미생활을 할 여력이 아직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취미 찾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요요를 시작했을 때는 그냥 앞뒤 안 재고 그냥 너무 좋으니까 다 제쳐두고 했던 건데, 사실 이제는 이 독서에 찌든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뭐 내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뭐 드는 비용이나 아니면 이걸 했을 때 뭐 다른 일정들 고려할 필요는 없는지 등등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저도 형 얘기 듣고 수영이나 좀 해볼까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오늘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손 들어주시겠어요? 저희가 마이크를 고두영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영화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일단 그 다섯 분하고 친한 친분이신데 이게 또 제작자로서 7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 거잖아요. 다섯 분들이 그 세월 동안 계속 요요 하나와 어떤 인생의 과정을 꽤 변곡점을 맞이하셨는데 그런 힘든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개인적인 친구로서의 감정과 제작자로서의 감정이 또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여기 현우이나 종비나 이제 대여령 자영업자니까 사실 촬영이 크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그냥 뭐 가서 찍으면 되니까 뭐 그리고 공연하는 분들은 찍으면 그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뭐 클립도 필요하고 근데 특히 이제 동훈이 형이나 이제 동건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촬영이 정말 어려웠고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었고 특히나 이제 뭐 동훈이 형도 동훈이 형인데 동건이 같은 경우는 정말 몇 회 안 찍었어요. 정말 진짜 정말 짠해서 진짜 편집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미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뭐 굳이 제가 MBC의 상황에 대해서는 막 길게 쓰진 않았었는데 정말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어쨌든 기자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촬영을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어쨌든 본인이 일단은 너무 가혹한 노동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고 그래서 동건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촬영을 할 수도 없었고 하려고 할 때 되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제 또 찍는 입장에서는 너무 찍고 싶고 네, 그런 것들이 항상 고민을 또 네,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출연자분들이나 감독님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정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끝에서부터 할까요? 회장님께서 네,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비 오는 날씨에 축구하는데 또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아직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 내년에도 또 전국 유료대회가 와 네, 많은 관심과 혹시 스폰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힘들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워라벨 꼭 달성하는 삶 세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어린이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시거나 관련이 돼 있으시거나 그래서 그런 분을 아시면은 요요 서커스 라운과 일장일단 컴퍼니의 점이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그 제목은 요요 현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요요 현상이 해체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요즘 살면서 이렇게 집단을 이루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각자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친구들한테 요요였던 것 같고 모두들 각자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감독님과 청취자분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